위해서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. 그럼 머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둘째 딸하고 만들죠. 반죽해주고 조금 집 좀 올려주고 뭐 이러면 뭐 좋아하더라고요. 아빠로서 나는 몇 점이다? 전 100점이죠. 아, 그래요? 전 100점이에요. 가수로서도 100점인 이승철 씨. 면보러 전 라이브의 황제답게 수많은 히트곡을 열창했는데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! 분위기를 확 받고 흥이 넘치는 무대까지 저도 살짝 아찔게 봤습니다. 목소리 하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승철 씨였는데요. 지난 30년간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저도 승철이 형님 팬 됐어요! 나도! 후! 감동과 재미와 휴머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.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지금 공연 끝나셨는데. 뭐 잘 끝난 것 같고요. 네. 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원래 재밌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라이브 봤으니까. 요즘 너무나 힘드셨죠? 제 공연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. 좀 더 멋진 공연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올해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.